오늘 등장인물은 제가 앞서 1부에도 예고를 했는데 존칭 빼고 한동훈, 저 이준석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갑니다. 네. 자,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제 수락 연설했고 어제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도어 스태핑이 있었어요. 그제와 어제 행보 수락 연설에 대한 평가 먼저 들어보죠. 장타자부터. 되게 신중한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법무부 장관 했을 때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것과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본인이 얘기하는 메시지 행동 하나하나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고 정치적인 해석이 난무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원론적이고 신중한 워딩과 행동을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때 취임사를 들어보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읽혀지더라고요. 네. 공천 불가리 확실히 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나쁜 정당 공격을 더 세게 하겠다. 선전포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용산과는 좀 더 확실하게 한 몸이 되겠다. 그렇게 좀 세 가지로 읽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탄자. 뭐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 이럴 것 같다. 라고 한 정도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날 그 연설에서는 한동훈 이제 위원장이죠. 예. 위원장 맞죠. 공식 취임했죠. 네. 장점, 단점이 다 보였던 것 같아요. 장점은 그 정제되고 세련되고 좀 명확한 워딩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용도 있어가지고 폭넓은 좀 정치권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시민들에 가까이 가려는 그런 모습이 장점이었고 단점은 그 여전히 너무 톡톡 쏜다고나 할까 야당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 뭐 깐족된다 우리한테 네. 뭐 그런 모습들도 이제 그대로 드러났다. 너무 공격적이다. 스타일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장소정님 말씀하신 거죠. 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야당은 뭐 김건희 여사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번 총선이 닭공 전략 아닙니까? 예, 네, 네, 그렇겠죠. 두 골 먹으면 세 골 넣는다. 난 한동훈의 전략도 예. 그런 느낌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향한 맹공, 예. 뭐 운동권, 뭐 이런 것들이 그 두 골 먹으면 세 골 넣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고, 근데 제가 하나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거나 걸리는 거는 너무 약간 반정치적인 스탠스가 엿보였다. 그거는 본인이 이제 정치인이고 예. 또 거대 정당을 이끌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 일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뭐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 건 맞는데 예. 그 부정적인 정서를 너무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다. 앞으로 자기도 정치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하고 싶어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 불출마 이제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걸 내려놓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건 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뭐 비대위도 비정치 위주로 많이 꾸린다 이런 것이 지금 현 정부 뭐 용산 여기에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건데 그걸 물론 윤 대통령하고 스타일은 되게 다르긴 하지만 완전 다르죠. 네. 큰 궤를 조금 비슷한 느낌 아닌가? 네. 자 설타자의 평가 들어보죠. 네,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 부장관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 부장관. 네. 야 신선 이거 새로운 표현이네. 네. 아니 그 새로운 어떤 그 정부 부처의 장관으로 취임하신 것 같다는 느낌밖에는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네. 뭐 되게 막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학교에서 되게 초천재가 온다는 거야. 전학을 온다는 거야. 우리 학교에. 그래서 아 제가 무슨 말을 하지? 도대체 어떻게 시험을 풀지? 하고 막 긴장을 바짝 하고 막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듣고 났더니 뭐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여전히 내가 1등 할 수 있어 이겁니까? 아 저런 정도 아니 저 친구 실력이 저거밖에 안 돼?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아직은 실력을 다 보여준 건 아니지만 조금 첫 일성이 네.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수준이 높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여전히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한 그 환자의 증상을 잘못 짚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본인이 비상적인 상황에서 취임한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네.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상적인 상황을 왜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 차이의 어떤 패배가 국민의힘의 패배가 민주당하고 더 열심히 못 싸워가지고 패배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부의 문제란 말이에요. 국민의힘 내부 그다음에 대통령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오히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아니 취임사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취임사에서 청사진이 제시가 돼야 돼요. 아 그러면 내가 국민의 민생을 뭘 위해서 뭘 하겠다. 민생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뭐 미래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네, 이렇게 한 열 가지 정도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 파괴와 그 다음에 개딸 전체주의밖에 기억이 남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보죠. 총평을 들었으니까. 윤타자가 그 얘기했잖아요. 닭공 전략 일종의.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세 골 먹으면 네 골 넣는다. 네.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뭐 당정 관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비판 받더라도 거기서 비판 받아도 두 골 먹으면 이재명 대표 때려가지고 세 골 넣겠다. 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이런 거예요. 그 전략은.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강점, 이제 특징이라면 오른손과 왼손이 다 있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적한 거, 지금 설주한 부위원장도 말씀하신 거는 이제 주로 한동훈의 오른손이 보였단 말이에요. 공격수로서. 네. 저는 왼손은 아직 이렇게 뭔가 이제 숨겨두고 있다거나 내려놓고 있는데. 결국 관건은 왼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른손의 힘도 세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왼손에는 그러면 대통령실과의 관계, 김건희 여사 뭐 이런 게 들어있는 민생이라든지 대통령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이제 조금 더 중도 진보적인 부분까지 나아가서 제가 뭐 야구 예를 잘 듭니다만은 복싱도 마찬가지인 게 왼손에 잽을 잘 쓸 때 오른손의 펀치에 힘이 있는 것이고 또 오른손 상대가 보고 있을 때 왼손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건데 한 장과 한 위원장이 자꾸 장관이라 그래. 한 위원장이 이제 오른손만 쓴다고 해도 뭐 오른손을 잘 쓰니까 평타는 될 거예요. 평타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뭐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검사 하칭하느라 얼못이냐 이런 게 전형적인 오른손이잖아요. 근데 관건은 왼손이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본인도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왼손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겠죠. 뭐 모르겠어.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용산과의 뭐 어떤 차별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차별화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안심시켜야 된다 그러나 신뢰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것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거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근데 슬램덩크 보면 왼손은 거들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왼손도 오른손에 손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태곤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와 이 관계 설정이라든지 다른 얘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행보들을 쭉 보면 메시지를 쭉 보면 이것도 상당히 좀 방어하는 데 치중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방어하는 그게 한 축이 있고 또한 전통적인 지지세를 지지층을 좀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왼손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냥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악법 이것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돼. 이거는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해야 돼. 이런 입장을 계속 견제할 것 같고 상당히 좀 제가 우려스럽게 본 행보는 1월 1일이야 첫 번째 현충원 가서 뭐 참배하고 끝내겠지만 정말 첫 번째 공식적인 일정이 1월 2일 날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예요. 거기에 모든 정말 여권에 국민의힘의 중요한 분들이 다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 전통적 지지층 다지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좀 맞을까? 지금 지지층이 분열이 돼가지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어려운 것인가? 지지층은 좀 결속이 되어 있는데 중도 외연 확장이 어려워서 내년 총선 어렵다 이런 식인데 대구 경북 가서 그런 큰 행사를 하는 게 처음부터 맞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설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지금 제가 몇 주째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신문에 보면은 다 좋은 말 맞는 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만 가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냐. 저는 한 위원장한테도 놓여 있는 것들이 어려운 수학 주관식 질문을 푸는 것보다
OX 문제에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무슨 얘기예요? 결단. 예. 예를 들어서 1번이냐 2번이냐 예. 뭐 선택하는 거죠. 뭐 예컨대. 예컨대. 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그럼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예. 이렇지 않습니까? 법안에 독소 조항이 일부 있는 거 제가 법률 전문가 아니지만은 뭐 일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긍이 가는 면이 있어요. 그 법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 주변에 문제점이 많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론도 훨씬 높잖아요. 그럼 이 법은 안 하지만은 이걸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줄 때 예. 그게 조금 갈 수가 있는 거지. 법은 문제인데. 김건희 여사도 아무 문제 없다로 네. 해가지고 무슨 선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 한다고 보죠. 자 보세요. 오른손 윤태곤의 오른손론 왼손론. 윤태곤 윤타짜는 왼손을 쓸 수는 있는데 타이밍을 좀 보는 것 같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네. 뭐 기대 내지는 네. 전망인데 전망? 뭐 한 일주일 보면 알겠지. 네. 대통령과 네. 관계 때문에 지금 오른손만 쓰는데 결국 왼손을 쓸 타이밍 본다. 장타자는 못 쓸 거야. 못 쓸 거다. 왼손이 잡혀 있어 이 얘기거든요. 네. 설타자 어떻게 봅니까 이거? 그러니까 네. 어제 발견했다. 안 썼으면 좋겠다죠. 솔직히. 아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취임 수락 연설에서 그걸 보고자 했던 거예요. 아 왼손 쓰는지.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처음에 내정됐을 때 모든 언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성, 청년, 중도층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세대 교체. 네, 뭐 세대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수락연설에서 그런 말이 하나도 있었어요? 그냥 아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거예요. 그냥 대구 서문시장 가고 부산 뭐 자갈치 시장 가시고 계속 거기만 왔다 갔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확고한 지지층만 보고 자기들은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것밖에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네. 중도층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중도층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 이념적인 게 아니라 민생을 우선시하겠다. 그다음에 아니면 대통령에게 직언을 드리겠다. 네. 아니면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논란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죠. 그리고 뭐 특검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끝에 이게 닫혀져 있다가 본인은 약간 열어놓은 상태인데 전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때리기 뭐 58 아니 민주당 내에서 할 일이에요. 세대교체라든지 안 그래도 저도 맨날 얘기하지만은 86세대교체 해야 된다. 빨리 얘기하시지. 네. 그거는 그럼 국민의힘 내에서 할 이야기도 다 민주당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이재명에 대한 거 오른손 쓰는 건 문제가 없다 보는데 왼손이 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에는 요구로 해볼게요. 그러면 불출마.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는 예상은 좀 어느 정도 했는데 불출마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잖아요. 사실 제일 깜짝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번 총선 불출마 요거에 대한 평가 좀 해보죠. 장타자. 좀 생뚱맞았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헌신과 희생을 얘기를 하면서 용기 헌신 희생. 네. 그래서 나는 용기 있게 불출마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게 지금 내년 총선 전망이 좋으면은요 예. 용기 있는 불출마가 될 수 있어요.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있어요. 아 다른 좋은 분들 이렇게 공천해가지고 당선시키겠다라는 건데 총선 전망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 도망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어요. 예. 근데 총사령관이 다 돌격 앞으로 하면서 내가 선봉에 쓰겠다 이래야 되는데 예. 돌격 앞으로 나는 뒤에서 좀 총선 여러 가지 선거 저 전쟁을 지휘해야 되니까 나는 좀 뒤에 빠져 있을게 이런 이미지도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봐요 이 불출마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정말 비대위원장인 최고의 기득권자가 네. 내가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다 정말 총선 물갈이 네. 다 각오해 다 바꿀 거야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내 배지 안 달 테니까 당신들도 포기해 뭐 이런 네, 거.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했겠죠. 네.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장 소장님 생각해도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느낌? 이건 어차피 뭐 뒤에 좀 물러선 거 아니냐 오히려. 근데 지면은 그 끝이에요. 뭐 출마하고 말고 오히려 출마해 있으면은 보통 이제 옛날 정치인들이 그런 게 있죠. 한 몇 달 동안 가만히 있고 자기 이제 의원회관에 있으면서 뭐 지역구하고 뭐 정책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어차피 뭐 뒤에 나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책임이 없다 그 이렇게 얘기, 되는 거는 이 얘기예요? 선거
선거 저도 나는 당선되면 배지라도 챙기는데. 아, 그렇죠. 불출마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되게 뛰어나다 이거보다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대위원장 아니 참 비대위원장을 조금 무리고 뭐 출마하는 건 맞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선대위 어차피 이제 뭐 써야 되는 카드 아니야라는 것에 대해서 뭐 완전히 거꾸로 간 건데 글쎄 뭐 이게 결과론적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앞으로는 이럴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각오를 해야 된다. 변화에 그건 맞는데 그게 만약에 내로남불식이 된다면 여기서 내하고 남은 한동훈 본인만이 아니라 용산 출신 네. 검사 출신 네. 이런 분들도 한 묶음으로 느껴질 거예요. 한동훈은 불출마했는데 대신에 뭐 10명을 넣어 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러려고 그랬냐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생각인 게 비대위원장이 된 순간 해지는 없어요. 리스크 해지는 없어요. 그냥 앞으로 갈 뿐.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 책임이 씌워지는 거고 모든 일에 대해서 선거 지면은 그래도 대통령은 대통령이잖아요. 어제 조국 전 장관은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셨던데 뭐 비례 개헌해가지고 대통령 임기 줄이고 12월에 대선하자고 이거 무슨 쿠데타인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네. 그 책임까지도 다 한동훈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이 된 순간. 그래서 제가 리스크 해지는 없다는 거죠. 제가 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취임사의 논리 구조가 저는 제가 생각에 좀 안 맞다라는 거예요. 내년 총선 어렵습니다. 당이 어렵습니다. 정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 있게 좀 불출마하겠습니다. 이게 맞지가 않잖아. 제가 저부터 희생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용기 있게 당 선거가 어렵고 전망이 어렵고 당이 어렵지만 용기 있게 저는 용기 있게 이래야죠? 정말 수도권의 험지에 출발해서 어려운데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이게 맞지 용기 있게 불출마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그러니까 건가? 이게 요즘 뭐 노량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흥행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노량 해전에 가는데 배를 안 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전선만 가고 그냥 자기는 항구에서 그냥 빠이빠이만 하는 거예요. 야 열심히 잘 싸우고 와. 내가 다 준비해 놨어. 그럼 선대 그거가 아니 그 진짜 말이 된다 생각.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순신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근데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 끝나고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한다고 봐요. 전 지든 이기든. 맞아. 전당대회 나가서요? 아니 상관없어요. 2016년. 왜 그러냐면 2년 동안 당대표 하면 돼요. 본인 그러니까 저는 비대위원장을 왔다는 것은 비대위원장 왔다는 것은 이미 승부수를 던졌다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차기로. 네, 차기로. 차기 어찌 보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차차기가 맞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평이었단 말이에요. 뭐 서울시장을 거쳐서 한번 대권 도전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건데 저는 이번에 비대위원장에 오면서 아 차기에 승부수를 걸었구나. 근데 그러면 차기에 나올 사람이 굳이 국회의원이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그냥 자기는 대권에 갈 건데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있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임기를 못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그래 나 안 하겠다. 근데 대신 열심히 하겠다 본인이. 저는 아마 그런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정치하는 사람이면은 그런 생각 뭐 할 수 있죠. 또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누구든지 꿈이 커야 되니까. 근데 선거 지고 그래도 대표하고 그래도 대통령 된다. 라는 거는 제 상식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명제.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 문법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대통령 되냐고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당을 장악하려고 할 것 같아. 2016년에 총선에서 졌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누구를 당대표 시켰냐면 이정현 정무수석을 당대표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 이야기했대요. 그거는 포기하고 폭망의 길이다라고 한 건데 아니 그럴 수도 뭐 세상에 제로라는 당을 장악하려고 할 것 같아. 그거를 두 분 말씀은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제 상식으로는 그거는 아니 저는 대통령이 안 되는 대통령 후보가 거예요. 되기 위해서 일단은 당부터 장악을 하자. 만약 선거에 지면 만약에 지면 그래도 우리가 당은 장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근데 윤태곤 실장님 말씀 궁금한 게 지금 장악 안 돼 있나? 비대위원장에서 선거 졌어요. 근데 전당대 바로 열어요.
제가 선거는 졌지만 네. 당대표 하겠습니다. 그럼 당원들 뽑아줘요? 추대하죠. 지금 당원 추대? 당원 100%인데 당원 100%. 아니 추대하죠. 국민의힘 지지자 대항자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아니, 이겨서 당대표 나가면 된다는 건 제가 오케이. 근데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죠. 네. 예를 들어서 100석 이상을 성공의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과반 아니 그건. 생각하기 네. 나름이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과한 전제라서 제가 네. 뭐라고 좀 말을 하기가. 아니 저는 정말 백덕 네. 얻어가지고 네. 당 대표 되도 네. 대선 후보 된다. 네. 대선 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당 대표는 네. 하려고 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출마를 안 한 게 저는 일단은 완벽한 책임으로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순신 장군이 이제 해전을 안 나가고 네. 뒤에서 지휘만 하면. 생존을 해 계셨을 것 같아요. 살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동훈 네. 장관도 만약에 어느 네. 어려운 지역에 헌재 나가서 출마를 했어. 그런데 네. 만약에 졌어. 네. 그러면은 정치적인 평가 생명력이 상당히 네. 좀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야 그래도 한동훈한테 기대했는데 저 정도는 이길 줄 알았는데 네. 졌네. 이것은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네. 험지 출마는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네. 어디든 어느 당이든지 간에 그건 같이 갈 수가 네. 없는 거기 때문에 불출마는 저도 불출마 예상 바뀌긴 한데 네. 그건 뭐 같이 성립되는 게 아니니까. 평가 자체가 긍정적으로 하신 거라면 일단잖아요. 아니요. 그 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치 문법이 아니라 저는 좀 정치에 대해 가지고 네. 반정치 프레임이 있는 것 부분 때문에 부정적인 거지 네, 네. 두 분이 이야기한 거는 너무 정치 문법을 잘 생각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리스크를 해칭했다인데 저는 그 반대 때문에 부정적인 알겠습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거 이기면 뭐 당대표 될 수도 있고 대선 갈 수도 있고 그걸로 탄탄대로인 건데 네. 졌을 때 당대표를 할 수 있다. 당대표도 대선 후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길을 갈 것 같다. 예, 졌는데 구도상 대통령의 예. 부정평가가 높아서 예. 이렇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는데 한동훈이 와서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의석수를 늘렸다 그런 명분 가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로 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2부에서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했으니까 이번 3부에서는 첫 번째 주자는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두 사람의 전 대표 얘기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제 탈당하고 신당 창당 기자회견했어요.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장타자부터. 제가 또 여기서 이걸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저 인간은 한동훈 연설 좋더만 연설 좋던데. 아 그런 걸 겁내시는 분이셨어요?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분 아니야 장타자? 아니 근데 이제 보수 우파 정치권에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한동훈 네. 이준석 네. 지지층은 다르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쟁을 통해서 보수 우파의 지지세를 넓혀나가고 외연 확장해 나가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았다. 네.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예.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연설문은 윤태곤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훌륭했고 예. 저는 좀 감동적으로 봤다.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러니까 표를 잃더라도 예. 할 일을 하고 할 말 하겠다. 그 부분 정치인 정말 하기 힘들거든요.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김무성 대표도 예전 당대표 할 때 내가 표를 잃더라도 우리 총선에서 지더라도 공무원 연금 개혁하겠습니다 했다가 진짜 예. 총선에 졌잖아요. 정말 함부로 꺼내면 안 되거든요. 예. 왜 많은 정치인들이 포퓰리즘하고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하는지 지지를 받고 본인의 세를 넓혀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배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을 따르는 국회의원들 별로 없어요.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표를 잃더라도 저는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할 말하고 정치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고 발언이었다. 그 부분이 전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저 한 세 가지 정도 보자면은 이준석 대표는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방송보다 연설이 훨씬 좋아요. 연설을 늘리고 여기서 네. 연설이라고 하면은 무슨 기대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좀 정제돼서 준비한 자기의 메시지를 하는 것. 이런 데 나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그 양을 늘려야 된다. 어제도 저는 다시금 그걸 느꼈어요. 앞으로 그 당 준비하면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뭐 유튜브 플랫폼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걸 좀 연설적인 준비해서 하는 걸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는 걸 첫 번째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연결되는 게
감군 국민연금 개혁해가지고 아마 다섯 가지일 거예요. 네. 다섯 가지 의제를 말했는데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도 있는데 역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이구나. 그리고 전략적으로 보면은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가 강점이 될 수 있는 게 자 거대 정당에 있으면은 걸리는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당이면은 보수지만은 국정 운영해야 되니까 뭐 진보도 신경 써야 되고 노동도 신경 써야 남자 여자 신경 써야 되는데 이 당은 작은 당이기 때문에 지금 예컨대 가정적으로 지지율 10%라고 가정하면 일단 30%를 보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문신의 폭이 훨씬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해 가지고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도 30%가 수용해준다면은 그건 지금보다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부분에선 족쇄가 풀린 게 있다. 잘 활용해야 될 것이다. 전략적인 부분에서. 뭐 그런 이야기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연결되는 건데 이건 저는 앞으로 지금도 본인이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장 소장님이 아까 이제 보수파 진영의 이제 자산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거 이게 오디세우스냐 주몽이냐 아. 그럼 여선이 보수 우파의 내가 이 정체성을 가질 것이냐? 네. 새로운 네. 정치의 부분. 어제 보면은 뭐 엊그제 금태섭 양양자하고 소통하고 네. 있고 노회찬의 정의당까지라는 부분으로 갈 거냐? 그 얘기 잠시 해볼게요. 네. 해볼 정치적 미래. 설 타짜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제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어제 저는 되게 기대를 했었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수락 연설문과 저는 비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역시나 기대만큼을 충족시켜줬다. 잘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과거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싸우겠다라는 거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사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저는 어저께 탈당 어떤 회견문에서 앞으로를 보자. 그러니까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을 듬뿍 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어제 이걸 보고서 아마 저는 두 지도자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게 맞죠. 국민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게. 설주한 부위원장님 이준석 신당 정격 합류 선언. 아니야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 네. 이준석 대표 아니 저는 어제 그래서 한동훈 저 그저께 방송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할 때도 저는 내일 이준석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이 정말 비교가 될 것이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정말 이 두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면에서 어제 이준석 대표의 정말 고깃집 그 기자 탈당 기자회견이 너무나 예, 그렇지 이게 맞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는 들어봤고 제일 궁금한 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잖아요. 뭐 신당 창당하겠다 그리고 어제 총선 전에 국민의힘 합류는 없다 요 얘기 했어요. 정치적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원한 지역을 기반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의 이념을 넘어선 신당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거의 정치 방정식으로는 불가능하고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준석 신당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지 한 젊은 정치인의 무모한 도전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지난 저의 정치 경험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죠. 근데 이준석이니까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이준석 대표에게 희망을 거는 거는 국민을 이기는 정치와 정치는 없거든요. 예. 권력자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는 미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준석 대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다. 예. 국민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냥 말씀드려요. 나중 뭐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는 진짜 봐야 알죠. 할 바지 자기 할 바지. 근데 제가 이제 당장에 관심이 가고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거는 본인이 방향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건 잘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할지 안 가르쳐 주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 누구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숨겨놓고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뭐 예컨대 중도로 간다. 뭐
우양우다 좌양자다에 네.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뭐 하나 더 본다면은 이준석 대표도 내용은 뭐 어제도 너무 좋았고 본인의 뭐 제가 여기서 지적 안 하겠지만 스타일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시야를 총선까지 볼 게 아니라 저는 대선까지로 본다면 꼭 뭐 이번 대통령 선거 당선이 된다가 아니라 다음 대선에는 제가 볼 때는 시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이 국면하고 분명히 다를 거예요. 어. 지금 이제 윤석열 이재명의 네. 정치고 두 사람의 선거지 않습니까? 대선은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때까지 이제 좀 잘 버티고 어. 있으면은 그때까지 잘 버티라는 얘기는 총선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국민의힘에 다시 합류하는 건 없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뭐 예컨대 우호적인 관계를 뭐 척질 필요까지 없으니까 네. 민주당하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뭐 홀라당 들어가고 그러지 하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 연설 잘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율을 느꼈던 게 소름 돋았던 게 언제였냐면 그 80 아니 그 김광석 거리에서의 그 연설. 그러니까 2020 2년도 9월 정도 됐을 거예요. 대구에서. 네. 그때 본인이 이제 당대표에서 쫓겨난 다음에 네.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그때 저는 그때 일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운전을 하면서 1시간 정도 연설이었는데 네. 그걸 들으면서 아 저는 재평가했거든요. 1시간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라이브로. 가십니까? 이준석 대표?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이제 진영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평가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네. 그걸 들으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아 이준석 대표는 그냥 2030 남자들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구나. 당시에 네. 그 연설을 들으려고 현장 연설을 들으려고 왔던 분들이 굉장히 장년층, 노년층, 네. 정말 아기를 데리고 온 정말 신혼부부.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왔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연설문에는 충분히 어떤 모든 세대, 그다음에 어떤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가겠다. 그다음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때 잘 다듬 정말 저는 감명 깊은 연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수권정당을 바라고 있지 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총선 이후에 다시 재결합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준석 신당에 잘 돼야 국민의힘 표가 깎아지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닌가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설 위원장님 속마음 모르겠는데 예컨대 이런 건 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준석 신당이 호남에서 높고 이낙연 신당이 대구 경북에 높아요. 그 역설적인 이런 프레임이 있는데 근데 저는 양당의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대차각. 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큰 프레임에서 볼 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도 와 이준석 뭐 신난다 이렇게 네.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요 저는 지금 민주당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우리가 지금 한동훈 네. 이준석 막 경쟁 관계라든지 한동훈의 이런 부족한 점 이런 이야기 막 네. 했잖아요 이준석 잘했다 네. 이거하고 이재명 이낙연의 갈등하고 경쟁 관계 보면은 제 좀 개인적으로는 네. 후자는 너무 재미가 없고 예. 뻔하고 나이 같고 전자는 재밌고 관심 가고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그렇지 않아요? 갈등 똑같은 갈등과 분열 갈등과 분열과 경쟁의 이게 복합적인 것들이 그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민주당이 뭐 이준석 보고 신났다 국민의힘이 이낙연 보고 신났다라는 건 되게 짧은 거라는 네 거죠.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성공한다 해서 민주당이 잘 된다? 네. 아, 오히려 반사이기를 얻는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요. 물론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역 기반이 아닌 가치 기반이라든지 어떤 세대 기반의 어떤 그 정치가 저는 세대 기반이라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얘기하는 것들은 뭐 2030 남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찌 보면 정말 저는 우리가 보통 뭐 김종인 박사도 얘기했지만 마크롱 같은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이제 좀 더 확장이 돼야 되죠. 지금까지는 뭐 정치 고관여층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여기서 한정됐지만은 오히려 이제 여성이라든지 정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무섭죠.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 대표가 만드는 당은 내년 3월 초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3월 초? 네. 왜요? 총선 한 달 전에? 공천 네, 그때쯤 끝나고? 되면 뭐 여야 공천 끝날 거고 같이 합류해서 함께할 분들이 대략 윤곽이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배지를 얼마나 확보하고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그리고 총선 후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을까? 그게 현실적인 정치 힘이기 때문에 그거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총선 전에 국민의힘과의 재통합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해요. 아, 0? 어떻게 할 거야? 그 0? 아니 예컨대 뭐 우리가 위장이혼을 하더라도 그게 약간 이렇게 쇼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렇게 뭐 뭐 아, 쏘가줄까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건 네. 말도 안 되는 그거 너무 짧잖아요. 이제 0이에요 그러면? 따로 그렇죠. 가는 거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막 이제 뭐 3월달 공천을 했는데 네. 막 이제 한동훈 장관이 와 우리가 총선이 위험하니까 이준석 대표 막 찾아가고 만나고 그래가지고 합쳐요? 그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예 넌 왜요? 본인들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세력이라고. 이준석 빼고.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보수 우파의 어쨌든 강력한 정치적인 자산들이 다른 선택을 했거든요. 한 명은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을 선택을 하고 한 명은 그 플랫폼에 나와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선택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까? 100일 후의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아, 100일 후의 결과. 네. 그게 그러면 그 100일 후의 결과가 다음 대선에 또 전초전인 건가? 대선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한 명은 네. 상당히 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인 곤란을 겪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네. 여당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하긴 했어요. 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뭐 숨어 있는데 할 얘기가 아니, 없잖아요. 뉴스가 없어요. 염색하셨군요. 뉴스. 염색. 염색하셨습니다. 이거 할게요 그러면. 철주한 설타자. 네. 참고로 지난 대선 때 어느 캠프에서 하셨어요? 저는 이재명 경선. 캠프에 있었죠. 아 경선 때도? 네. 경선 때도 이재명 캠프. 아 알겠습니다. 일정팀에 있었죠. 아 일정팀에? 네.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남평호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대장동 제보 내가 했는데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낙연 캠프 측에서 나온 거라는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궁금한 거 최초 보도한 그 기자는 왜 이 타이밍에 이낙연 캠프에서 내가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를 했을까 취재원을. 아니, 그리고 남평호 실장은 왜 이 타이밍에 접니다 라고 밝혔을까. 그거는 한참 되지 않았나 네. 그 기자가 말한 건.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이거 그때도 이거 한참 됐어요. 한 2년 됐어요. 아, 기자분이 이야기한 거는 아, 남 실장 말고. 네. 그러면 남 실장은 왜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 중대한 중차대한 시기에. 이낙연 대표가 이제 최측근이라고 그러니까 제보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알아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라디오 방송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본인이 뭐 이것을 알아보고 말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냥 밝히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평호 실장께서 예. 그냥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이 아무 계산도 없이요? 아니 계산 당연히 정치인인데 뭔 계산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냥 곧 빨리 헤어지자 이거 아니에요? 그냥. 아, 약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안타까운 게 이낙연 전 대표가 회군의 다리를 불살랐다? 그렇죠. 나가시려고 이미 마음을 드신 것 같고 어떻게든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연락을 취하고 뭔가 하신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잡아둬야 돼요. 그리고 이날 전통적인 민주당을 지지했던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지했던 분들도 이낙연 대표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민주당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이낙연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에 어떤 그런 이낙연 대표가 안쪽에 그러니까 당 내부에 있게 된다면 어찌 보면 민주당이 뭔가는 좀 변화가 있어야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바라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기로 이미 뭐 지난 뭐 가을부터 뭐 당 내에서는 암묵적으로 다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좀 극적인 타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김영진 정무실장이 밝힌 바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낙연 대표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더니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해라. 이런 거는 이낙연 대표가 안 만나겠다. 만나고 싶지 않다. 나는 탈당해서 신당 만들 거야. 아니면 진짜 한 19초려 해라.
열 번 집에도 찾아오고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두 분이 민주당이라는 플랫폼에서 같이 내년 총선 맞이하는 경우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뭐 두 사람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친한 사이 돼가지고 흉금을 터놓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기대가 있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뭘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나는 이제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럼 물러나지 난다, 혹은 물러나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대안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이게 뭐 우리 둘이 술 마신다고 될 일이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아, 과연 내놓을 수 있는가? 방금 서류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를 지금 와가지고 내려온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다 기소 끝나고 재판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뜬금없는데, 그렇다면은 뭐 한두 가지가 선대위원장 카드를 살짝 제가 볼 땐 주류에서 한번 내밀어봤다가 반응이 워낙 안 좋으니까 쓱 넣은 것 같은데, 선대위원장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뭐 공감위라든지 이게 뭐 어떻게 구성되느냐, 혹은 사무총장을 그 자리에 있느냐, 지금 적격 부적격 해가지고 벌써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내놔야지 거기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받는다, 못 받는다, 조금 더 해라, 되지. 그게 아니라 뭐 둘이 만나서 터놓고 이야기하자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앞서 윤타짜가 말했던 이준석 신당이 호남에서 긍정 답변 높다, 이거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항공 리서치가 지난 11월 20에서 22일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이낙연 신당이 대구 경북에서 긍정 답변이 우세하다, 이런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12월 10일부터 14일에 실시한 조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얄리얄리 얄라서 얄라서 이런 거예요. 이게 원래 정치 시스템이 그런데 민주당이라든지 이쪽 사람들의 이준석에 대한 평가 딱 유일해요. 반윤 이야기하면 높아지고 반명 이야기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약간 국민의힘 이쪽의 평가도 똑같아요. 반명 이야기하면 높아지고. 알겠습니다. 자, 장타치한테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저 남평호 씨는 그랬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당시에 몰랐다. 몰랐다. 어땠을 것 같아요? 큰 캠프에도 많이 있어봤잖아요.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다 믿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거를 남 실장 혼자서 했겠습니까? 일단 추정이에요, 본인의 추측. 추정이 저도 이제 당대표 시절에 보좌관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논란이 될 만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 대표에게 보고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해? 아니 최소 회의는 하고 여러 가지 공감대는 형성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저도 기자도 했고 저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 이명박 박근혜 옛날 경선 때 아, 일하기 되게 편했어요. 이쪽 건 저쪽 가서 물어보고 저쪽 건 이쪽 가서 물어보면 되게 잘 가르쳐주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죠. 후보한테까지 일부러 구체적으로 보고 안 하는 거는 있다. 후보가 알면 후보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후보를 그러니까 보호하기 독단이라기보다 위해서? 캠프 내에서 이걸 뭐 언론에도 강하게 하겠습니다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누구 기자한테 뭔말을 주겠습니까? 그까지는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장타짜, 윤타짜, 그리고 오늘은 설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